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ODR1 특집. 네. 제이로켓 오디오스에서 오디오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GTO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O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는 깨끗한 부스트와 다이나믹한 오버드라이브로 당신의 기타 사운드를 빛내줄 페달이래요. 이 ODR1이 영향을 준 페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이 GTO도 시그네처 원래 드라이브래요. 네. 예, 저는 잘 모르는 연주자이긴 하지만 재즈 기타리스트 거스리 트랩이라는 연주자와 함께 디자인을 했는데 이 거스리 트랩이 원래 노벨의 ODR1을 즐겨 사용을 했었고 아예 이 제이로켓 오디오스의 오디오 디자인스에다가 의뢰를 했대요. 그 ODR1을 기반으로 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침 ODR1을 사운드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들어보면서 얼마나 흡사한지 어떤 네. 부분이 또 다른지를 네.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다른 페달과 함께 톤의 게인을 만들거나 앰프를 크랭크업 시키는 등 어떤 셋업과도 어떤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는 페달입니다. 설명이 중복되고 있죠? 네, 앞에 그렇죠. 설명드렸던 거랑 왜냐하면 기반이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컨트롤부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전용 아댑터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 아웃풋 레벨 볼륨을 네. 조절을 하고요. 게인 이펙트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근데 독특한 점이 게인량을 높일수록 컴프의 느낌이 강해진다라고 하네요. 아, 어떤 부분, 스타일인지 알겠네요. 네,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센트 고음역대 컷 또는 믹스합니다. 웜스 저음역대 컨트롤을 해서 2밴드네요. 네. 고음역대 저음역대를 컨트롤하는 노브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개가 각각 상호작용을 네. 일으킨다라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역시 저 정도가 그쵸? 맞았네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역시나 저희가 이제 게인량을 높여볼게요. 네, 레벨도 살짝만 올릴게요. 네. 얼마나 그 사운드가 나죠? 아. 제가 아까 게인을 올릴수록 컴프감이 좀 증가한다 해서 제가 왜 아 했냐면 네네네. AC 부스터 스타일 네네. 사운드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역시 네. 약간 제 생각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노브가 완전히 똑같네요. 네. 네. 그 느낌이네요. 아우 얘는 솔직히 얘는 좀 제가 느끼는 ODR1이랑 좀 다른데요 좀. 네. 근데 이제 공통점이라면 그 ODR만의 그 특유의 그 무거운 소리는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ODR1 같은 드라이브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라 되게 무겁고 이렇게 따뜻하게 나는 소리 네. 되게 좋아해요. 지금 뭐 이 김에 밴드 저기 EQ 그쵸. 한번 조절. 여기 스펙트럼 노브가 두 개로 나눠진 거나 다름없겠죠. 그러면 제가 형님 좋아하는 네. 세팅. 올려볼게요. 아, 오, 해상도 좋다. 오히려 약간 부스팅 해주니까 그쵸? 훨씬 더.
사인도 길고요. 좋죠. 네, 한번 깎아볼까요? 네. 뭐 극단적으로 휙휙 돌려볼게요. 네. 아. 좀... 확실히 네. 소리가 좀 뒤로 가버리는 그렇죠. 성향이네요. 이래가 좀 존메이어인데? 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 GTO만의 사운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펙트가 아닌가라고. AC랑 비슷하긴 하나 AC랑 같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 비슷한 성향은 네네. 가지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아까 그 이 EQ잉을 해버리니까 네. 전혀 다른 느낌이 확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은총 씨께서 이 GTO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 오니즈카. 저희는 네. GTO가 생각이 났어요. 네. 바람하지마 네. GTO. 네. 오니즈카 센세.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총 씨 먼저. 네. 한 줄 평. 네. 그 ODR 1 사운드에서 조금 더 현대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노브가 하나 더 있는 게 좀 확실히 좀 크긴 하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가 언제 봐도 반가운 첫째 아들이었다면 저번 시간이 이번에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둘째 아들 이런 느낌. 네네. 좀 더 디테일하게 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ODR1 특유의 상징적인 스펙트럼 노브를 두 개로 분리를 네. 하면서 그 ODR1 특유의 부스팅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주면서도 더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만질 수 있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더 좋았다라고 느껴지고 워낙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고집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ODR1에서 영향을 받으면 뭐 색깔이라도 하나 정도는 너볼만도 한데 자유롭게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것이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 거야. 점수 한번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8.5 네. 8.5 네 저번 시간보다 0.5점이 올랐네요. 네. 제가 동일한 점수를 줬던 이유는
비슷한 듯 다른 이펙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고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상징성은 저번 시간에 ODR1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뭐 사운드적인 부분이나 컨트롤하는 부분은 확실히 GTO 쪽이 네. 좀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건데요. 그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ODR1 사운드라는 거는 뭔가 예를 들면은 그 808처럼 그쵸? 상징적인 사운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계열은 그쵸, 맞거든요. 그쵸. 분명히 네네. 늘 존재했던. 그래서 그 8점으로 드린 거는 이거는 좀 취향적인 게 따라온다라는 전제하에.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취긴 하나 뭐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운드가 굉장히 고퀄리티다라는 거는 그리고 요즘에 그 지금 현이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전처럼 점수를 막 안 주게 되는 게 요즘은 다 이 정도 다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8.5가 낮은 점수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8보다 미치면은 그건 안 되는 페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8은 그래 요즘 다 상향평준화 됐기 때문에 8은 다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취향에 맞는 걸 찾으시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막내 아들 근데 이제 벌크업을 엄청한 막내 아들 찾아옵니다. 기대해 네. 주시고요. ODR1 특집 네.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니까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